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입니다. 아웃라이어는 행동과 사고방식이 보통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을 말하는데 결국은 창의적인 사람 또는 천재를 뜻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웃라이어의 성공을 개인의 지능이나 재능 탓으로 돌리는 기본적 귀인 오류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만의 작품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난 세계의 산물이라는 거죠. 즉 역사와 공동체, 기회, 유산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는 결국 아웃라이어가 아니라고 글래드웰은 단언합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로저 반슬리가 하키 선수들과 연령대의 상관관계를 통해 밝힌 사실은 언제를 기준일로 정하든 1년이라는 긴 시간은 그 자체로 차별의 수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차별이 누적되면서 최초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차별당한다는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의 마태복음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글래드웰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준일의 문제가 불가피하다면 학교에서 반을 편성할 때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3개월이나 4개월씩 묶는 건 어떻겠냐는 거죠.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우리도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웃라이어의 세 가지 조건인 노력, 시간, 환경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글래드웰은 미국 컴퓨터공학자 빌 조이와 빌 게이츠, 그리고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사례를 들면서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을 투자해서 1만 시간을 채운다면 누구나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력 차이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이것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서 소위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물론 1만 시간의 법칙은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양의 연습을 통해서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지는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능과 관심의 정도, 그리고 집중력의 차이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재능, 그 중에서도 IQ의 유혹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살아남고 세력을 키운 밈이기 때문이죠. 105회 창의성의 즐거움 2장에서 칙센트미아이가 제시한 것과 똑같은 IQ 120을 글래드웰도 하한선으로 제시합니다. 120조차 되지 않는다면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120을 넘는다면 그때부터는 지능은 거의 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글래드웰은 농구선수의 예로 멋지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키가 180cm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IQ 120은 농구선수가 될 수 있는 하한선인 키 180cm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만 넘어선다면 그 다음부터는 키보다는 다른 운동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듯이 성공에서도 다른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선별한 천재들의 일생 중 많은 시간을 추적 조사한 미국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은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고 미국 수학교육자 앨런 쉔펠트는 재능보다 태도, 즉 자세가 중요하다고 성공은 보통 사람이 쉽게 포기하는 것을 수십 배 이상 긴 시간 동안 붙잡고 늘어지는 끈기와 지구력 그리고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노력과 의지와 끈기는 새 쌍둥이며 참을성 그리고 목표와 관련 없는 것들의 과감한 포기는 노력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인 시간은 개인이 노력에 들이는 시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부모와 교사와 CEO가 기다려줘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만 시간은 성인도 해내기 힘든 엄청난 시간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혼자서 해내기만 바라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 그리고 교사와 CEO의 정신적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만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말한 뭔가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아는 실용적인 지능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사례가 개인에서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크리스 랭건이고
가정에서는 미국 사회학자 아네트라루가 밝혀낸 집중 양육과 자연적인 성장을 통한 성취이죠. 중산층 이상의 부모는 그리고 학생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교사는 대개 자녀나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녀나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가난한 부모, 그러니까 당장의 생존이 최우선 과제이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부모들은 뒤편에 물러서 있습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는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일 뿐입니다. 이러므로써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커녕 논리정연하게 뭔가를 말하거나 요구하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에겐 한국어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한자어도 낯설고 논리적인 사고력도 낯섭니다. 그래서 고3이나 N수생들이 쓴 대입 자기소개서를 보면 글의 연결은 고사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가난하거나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장을 위한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다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다는 주문만 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념은 생각보다 매우 강합니다. 자신이 바로 그렇게 살아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배운 것 없어도 지금 충분히 먹고 살 만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학교와 학원 선생에게 일임합니다. 학교와 학원 선생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은 몰라서 또래를 둔 주위 부모들이 모두 그렇게 하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도와줘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그저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에 관한 모든 책임까지 떠넘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혹여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더 떨어지면 무조건 선생 책임이 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노벨상을 받을 천재를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아웃라이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 유산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한 아웃라이어는 개인이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요인과 이어지는 세 번째 요인인 환경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했느냐의 문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경제적, 정치적, 시대적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미국 변호사 조세 플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지만 문화적 요인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비행기 사고와 아시아 학생들의 수학적 우수성을 사례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1994년 미국에서 시작된 키프 아카데미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키프 아카데미의 출발점은 상류층 아이와 빈곤층 아이의 차이는 그들이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방학만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 수업 외에 나머지 모든 대다수 시간을 집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학생의 성적이 좌우된다는 거죠. 바로 그 시간의 활용 방법에 따라 학생의 습관과 자세와 태도가 결정되고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가 담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학생의 성적은 무조건 학교와 학원 선생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외모가 면접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선 외모를 제외한 나이, 성별, 이력, 학력, 학점 등 모든 조건을 똑같게 하면 됩니다. 즉, 외모만 변수로 놓고 나머지 모든 조건은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은 해당 학생들 모두에게 똑같은 수업을 합니다. 외부 조건이 고정된 셈이죠. 변수는 학생들 각자의 가정 환경과 부모가 모두 다르다는 것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성적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원인은 변수, 즉 부모와 가정에 있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들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삶에 더욱 책임감 있게 개입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성공 경험이 자녀의 성공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자신은 배움 없이도 충분히 먹고 살 경제적 부를 일궜을지 모르지만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기본의 힘입니다. 천천히 나아가는 건 더디고 지체되고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그건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홈쇼핑 방송에 속는 소비자들은 바로 느낌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쇼 호스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문장에 뭐뭐 한 것 같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항의할 때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되는 표현이죠. 기본은 더 많이 이해하는 지름길이며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 더 많은 부분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유일한 비료입니다. 기본을 잊고 빨리빨리만 외친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셋째, 얻는 게 있으면 내놓는 게 있어야 한다는 등과 교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나서 저녁 12시 넘어야 자는 생활을 키프 학생들은 견뎌냅니다.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마치 로펌에 갓 들어간 변호사나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의처럼 사는 셈입니다. 이전 세계의 모든 것, 즉 저녁 시간의 드라마와 유튜브, 주말의 여행, 그리고 놀기 위한 친구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자기가 꿈꾸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들 대부분은 가족 중 최초의 대학생이 된다. 이것을 나쁜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글래드웰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글래드웰의 물음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한선인 IQ120처럼 많은 가정은 이미 당장의 생존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지원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바로 이런 전제 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웃라이어는 결국 아웃라이어가 아니다라는 글래드웰의 결론에 반대합니다. 잘 갖춰진 환경 속에서 어떤 성장도 발전도 성과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은 부모가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사라질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영원히 지속하리라는 착각에 취해서 꿈과 목표도 없이 한 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쉬고 소비하고 먹고 놀자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도 크게 한몫하고 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말콤 글래드웰 시리즈 중 마지막인 다윗과 골리앗으로 찾아뵙겠습니다.